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의 일곱 번째 시간, 신총현의 갑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건가 마지막 시간 한번 여러분 앞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갑과 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신총현에는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병정부기 경신 임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갑과 을이 어떤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일간 갑과 을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갑과 을에 해당이 된, 아니면 집안 식구나 누군가 갑과 을에, 일간에 갑과 을에 해당이 된다면 신축에는 좀 어떤 면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는가? 사업적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 갑을 갖고 있다, 을을 갖고 있다. 신축년에는 일단 뭐냐? 사업은 어떻냐? 사업. 사업보다 금전운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금전운이 어떤 것인가? 금전운. 돈에 대한 재물운이 어떻냐? 그리고 사업을 해도 괜찮은가? 창업을 해도 괜찮은가? 창업. 여기에는 이제 문서운이 있습니다. 문서. 문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과 혹시 취직을 하면 어떠냐, 관운은 어떠냐, 이걸 갖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직운이 어떤 건가? 일간 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신축년에는 얘가 금전운은 어떠냐, 양간을 갖고 있으면 제가 괜찮다. 갑과 임과 경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금전운은 당연히 저는 좀 괜찮다. 어떻게 해서든지 갑을 갖고 있는 사람, 일간 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개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 2020년, 올해 2020년 10월 7일부터 내년 2021년도 12월까지 그냥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과 개입이 있다. 단 조건은 하나가 있다. 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금전운은 당기는 힘이 좋은데, 신강사주일 때는 아주 좋다. 당기는 힘이 있다. 신약사주일 때는 얘는 좀 약하다. 좀 작다.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당기는 힘이 쑥 들어오고, 신약사주는 뭐냐? 뭔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취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좀 고통의 맛을 신경을 쓰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양도 좀 작을 것이요, 고통도 좀 받으면서 취하는 것이고, 신강은 무흡 뽑듯이 쑥 빠지면서 취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신강인가를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합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갑이, 일간의 갑이 기, 이렇게 합이 없어야 한다. 태어난 월하고 갑기 합을 하거나, 태어난 시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된다면 이 금전운이 오히려 격이 떨어진다. 약하다. 왜? 얘네들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찬스가 들어오고 운이 돌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있을 때, 천간의 갑목이 합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약하다.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격이 깨졌다. 용이 못 되고 이무기가 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없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목이 신강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무조건 당긴다. 사주에서 무조건 남아. 예를 들면 탤런트 김하늘 씨가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갑인입니다. 그리고 뭐인 이렇게 나와요. 제가 잠깐 한번 봤지만은 갑인 무호 이렇게 나오네요. 무 이렇게 갑 자체가 많이 있어도, 이렇게 쪼개 먹고 나뉘어 먹어도 이럴 때는 신축년에는 괜찮다. 그러면 돈운이 있다는 것은, 금전운이 있다는 것은 뭔가 올 10월부터 내년에는 작품을 들어가겠죠. 뭔가 연기를 할수 있는 기운이 주어진다. 이걸 이야기, 김하늘 씨 이야기합니다. 김하늘 탤런트. 그러니까 어쨌든 갑목이 이런 기운을 있으면은 이게, 이것이 있으면 격이 깨지는 것이고, 없고 신강사주면서 갑목은 어쨌든 금전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목은 얘는 뭐냐? 일단 신축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게 없지. 건강.
그리고 예를 을목 자체는 재물을 취하는데, 재물을 취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이것이 좀 약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1년만, 내년 10월까지만, 올 10월에서 내년 10월까지만 조금만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내년 10월달 위에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올해 갑은 그래도 얘가 먼저 치고 들어가지만 을은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만약에 올해 어떤 일을 창업을 하게 되거나, 여기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을목이 창업하게 된다면 고전을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한겨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을목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했을 때 마음고생이 심하다, 뇌가 아프다, 이걸 얘기해. 뇌가 아파요. 골이 아파요. 그런데 이 을목은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니, 네 순서는 내년 10월, 2021년도 10월달 넘어서 출발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앞서서 가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 기 왔을 때, 왔을 때 잡아라. 그 대신에 을목도 뭐냐, 이때는 뭐냐, 취직으로, 오히려 취직으로 가라. 관 쪽으로 가라. 만약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공무원 시험 아니면 취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어떤 때 만약에 어떤 시험을 응시하면 좋냐, 이렇게 논다면 인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월, 10월, 6월.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 2000 신축년에 이 2월입니다. 양력 2월달. 얘는 예를 들면 4월달이겠죠. 5월, 양력으로 5월달. 얘는 8월달, 9월달이죠. 양력으로. 이런 식의 시험을 보는 것은 괜찮다. 뭔가 응시하고 준비하는 건 괜찮다. 을목에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으로 가는 것은 괜찮으나 장사 사업으로 하게 될 때는 1년 고생을 한다. 혹시라도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사업을 해야 한다. 지금 사업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준비가 다 됐다 했을 때는 조금만, 1년만 더 준비를 하면서 칼을 갈고 연말을 하라. 그리고 그 시기 이후는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이 을목을 갖고 올해 오픈해서 내년에 혹시 조금 일이 안 되면은 이거 접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년간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상품 개발하고 오히려 준비를 하는 것이 괜찮으니까 꼭 버텨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찬스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1월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면 1월 25일에서 2월 25일 사이, 얘는 3월 25일에서 5월 25일 사이, 얘는 7월 25일에서 8월 25일 사이, 10월 25일 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달에 어떤 건가 응시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갑목은 그래도 조금 장사 자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신강사주이면서 이 갑기 합이 있으면, 갑기 합이 없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해봐라, 당긴다, 어쨌든 돈을 벌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요. 을목은 사업을 하게 되면 좀 고전한다, 생각외로 준비했던 것보다 지지부진할 수가 있다. 그럼 뭐냐,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럼 뭐냐, 1년 그 기간 동안을 일찍 승부수 띄울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어쨌든 이 기운에 있다.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변동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문서라는 변동 변화는 뭐냐, 변동이 일어난다. 변동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문서. 그러니까 이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매도를 하거나, 매도라든 매입하든 뭔가 이걸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갑목 자체는 저는 매도가 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봅니다. 매도 현상이 더 강하다. 매입보다는 매도 현상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입은 어떠냐, 나쁘냐, 매입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매도는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매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변화를 취하는 것은 뭐냐면 문서에 대한 변동 변화라는 것은 집을 이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도 변화 변동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변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문서를 갖고 어떤 그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취하느냐? 신강 합이 천간 합이 없는 사람은 쑥쑥쑥 취할 것이요.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지지부지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부분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는 여기에 대한 문서에 대한 변동 변화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기운도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을목은 조금만 기다리자.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면 갑은 양이요. 얘는 을 뒤에요. 음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신축년에는 먼저 한번 자기가 치고 가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얘는 신축년이 아니라 너는 좀 더 기다리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갑 자체가 얘가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신축년을 바라보면 얘가 얘를 바라볼 때 이 일간 갑목 갖고 얘가 이것을 바라볼 때는 암담해요. 뭔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확실성이 없어요. 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갑목이 겨울에 들어왔는데 뭘 어떤 걸 춥고 냉한데 어떠냐. 그러니까 환경이나 자기가 삶을 쳐다볼 때 조금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년 12월 달에 결산을 때려보면 결국 갑목은 나는 쥐었다, 나는 얻었다 할 겁니다. 아마. 아, 내가 그래도 괜찮았네. 다른 사람도 괜찮았네. 이게 갑목은 호재 소리를 낼 것이요. 을목 자체는 정말 고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우여곡절을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혹시 본인의 갑이나 을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 형제들이 이런 상황이고 누군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형제가 을목에 해당이 되면 조금만 한번 대기 상태 더 준비해서 내년 양적 10월 달에 오픈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관음 자체나 취업 자체는 얘가 오히려 관지구는 더 강해요. 이 갑목보다는요. 사업 장사운은 얘가 강하고 관우는 얘가 강하다. 을목을 한번 공무원 시험 보고 있다면 한번 바짝 당겨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을목도 그냥 누구나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주에서 조건이 맞아야겠죠. 을목이 천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병화를 신이 와서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에서도 반드시 화기가 어쨌든 들어와 줄 때 이럴 때 이 을목 자체는 거의 내년 그런 운의 흐름 자체선 이 시기에 응시를 하는 거다면은 괜찮다 합격할 수가 있다 이것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을목이 내년 하반기에 어떤 중요한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냐 상반기가 중요하냐 묻는다면 저는 상반기는 이달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게 이달과 이달이 좋을 것이고 하반기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하반기는 저는 여기서 이 신월에 이때가 시험 보는 것이 얘보다 훨씬 더 좀 좋다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의 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축년에 갑과 을이 어떤 것인가 일간 갑 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서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는 갑과 을은 이런 부분은 아프다. 어떤 부분이 아프냐?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얘는 분명히 아프다. 뇌는 아프다. 돈은 벌어도 아프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